안녕하세요. 게임꾸러기입니다. 네. 제가 이전 영상을 엑스박스 1 최신 게임 하려면 절대 사지 마라. 뭐 이런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영상을 올린 목적은 엑스박스 1 S를 뭐 비하한다기보다는 이 기계를 샀다가 실망하신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엑스박스 1 S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기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최저가 이런 뭐 상품들이 나왔을 때 정말 진심으로 그냥 말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치 못한, 뭐랄까, 현재 엑스박스 1 S를 가지고 있는 또 유저분들께 제가 좀 이렇게 불편함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번 E3에서 마소가 그 게임 패스 얼티밋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뭐랄까, CD를 아예 안 사고 최신 게임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엑스박스 지금 기계가 정말 최저가거든요. 엑스박스 기계에다가 게임 패스 얼티밋 하나 얹어 놓으면은 사실 1년 동안 그냥 이 게임 저 게임 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는, 어찌 보면은 현세대 콘솔로 가장 싸게 게임할 수 있는 기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좀 이렇게 다뤄볼 겸 해서 엑스박스 S 이번 거 대메크 한정판을 저도 샀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랑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네. 지금 이 게임 패키지 사시게 되면은 랜덤 패키지 5개를 받게 되는데, 인증하신 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완전 랜덤은 아닌 것 같고, 예, 똥 게임 몇 개랑 이제 괜찮은 게임이 하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괜찮은 게임이 기어즈 오브 4 아니면은 포르자 7이 정도 구성이 되는데, 딱 한 분이 그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대박인 거죠. 두 개만 해도 한 7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내기를 했습니다. 이 기계를 뜯었는데 그두 개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 대메크 코드는 친구한테 갑니다. 가는데 만약에 뜯었는데 기어즈 오브 4가 한 개만 있거나, 그죠? 포르자가 있거나, 이런 식이면은 친구가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봉을 하는 동시에 사진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고 짜장면을 얻어먹던가, 데메크를 주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빨리 아주 지금 두근두근 거립니다. 네. 지금 몇 시지? 짜장면 시킬 수 있나? 과연. 아, 역시 기어즈 얼티 하나 있네요. 짜장면이랑 탕수육 좀 얻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내고. 미쳤구나. 자, 뭐 기계 뭐 있겠습니까? 아우. 기계 씨. 몇 개째야 도대체? 자, 데메크 에디션. 이게 아시아판인 것 같아요. 플레이 아시아에도 팔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이제 기계 사면 안 되는데, 진짜.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서죠. 그리고 패드 색깔 봐야지, 그지? 패드 뭐, 이게 이쁜가? 난 모르겠다. 자, 패드가 이쁘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 기준으로는 그냥 좀 단순합니다. 네. 그냥 보라색. 뭐 전기코드 이런 거 뭐. 뭐 언박싱 이거 뭐 씨. 맨날 하는 거. 이 코드가 있네요. 싹 빼면은. 자. 코드가 있고. 게임 패스 또한 달짜리가 있고요. 게임 패스. 이 영상이 나갈 때 어차피 제가 다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안 쓴 거 아니야? 게임 꾸러기 안 쓴 거 아니야? 네.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아. 빼곤 X S 이렇게 있고요. 기계가 얼마나 이쁠까? 그냥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무겁지? 엄청 무겁습니다. 쇳덩이 같아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자, 그러면 게임 패스 얼티밋 연결해가지고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볼 거고요. 그리고 제 이제 유튜브 채널 애청자시죠? 우리 남자님이 사용하신다는 4K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로 얼마나 적합한지 제가 또 샀습니다. 프레스트 건프 이거. 넷플릭스를 제가 이제 구독을 하진 않았는데 무료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화질 같은 거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에뮬레이터는 분위기 봐서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냥 대충 검색해봤는데 그냥 기껏해야 뭐 플스1까지 돌아가지 않을까요? 드림캐스트 관련 영상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네, 좀 그렇네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이 되게 오래 걸리네요. 기존에 에건 X를 써서 그런가? 자, A버튼 누르라고 그러네요. 한국. 네, 한국어. 됐다. 네, 자, 새 기기를 받으니까 업데이트라네요. 자, 편집해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인가요? 네. 관심 없으면 되겠죠. 4K로 전환.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설정 마치시면은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는데 딱 앞에 보이죠?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알아보기 해가지고 1,000원으로 첫 달 이용하기 눌러주시면은 멤버십을 업그레이드하는 중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에 가입하면 남은 엑스박스 라이브 또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멤버십을 동일한 기간 최대 3년 얼티밋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가 지금 현재 뭐 6개월이 남은 상태예요. 그리고 게임 패스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 뭐 3개월이 남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합쳐서 9개월짜리 게임 패스 얼티밋이 되면서 라이브 기능도 9개월이 되고 게임 패스도 9개월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거를 최대 3년까지 되는 거고 이 멤버십 변화는 한 번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제가 지금 아는 상황으로는 6월 17일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보시면은 얼티밋 1개월 첫 달 동안 1,000원 이번 달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 달에 16,700원씩 받겠다 이건데 저거는 이제 꺼 주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작업 끝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스박스 게임 얼티밋. 예, 저 드디어 가입이 됐습니다. 관리 볼까요? 관리가 뭐야? 자, 그래서 이제 구독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2022년 2월 16일 그렇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녹색 움직이는 거 보시면 홈 있고 게임 패스 있고 그죠? 커뮤니티 있고 스토어 있고요. 게임 패스 눌러주시면 되겠죠.
모든 게임 표시. 그래서 이번 달 이제 추천 게임이 메트로 엑소더스가 이게 한달 전에 나왔나요? 두달 전에 나왔나요? 그렇죠? 이런 거 다운 받아주시면 되겠죠. 설치 받아주시고 배트맨 아카운트 받아볼까요? 설치. 얘는 좀 구려 보입니다. 메탈 기어는 뭐 싸구려 게임이고 새로 추가된 거랑 모두 표시로 보겠습니다. 네. 포르자도 다운 받아주죠. 네. 설치 그리고 기어즈 용량 엄청 클 텐데 그래픽도 봐줘야죠. 설치 배틀그라운드 받아주고요. 설치 툼레이더 한번 봐줄까요? 설치 그리고 인기 앱이네요. 여기니까 제일 최신 게임이랑 인기 있는 것만 모아져 있는 거고 좀 옛날 것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별 전체에 없나? 모든 게임 표시 모두 표시 네 모두 표시하니까 나오네요.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이거 저는 뭐 다 깼고 데메크 한번 볼까요? 데메크 설치 기어즈 오브 워 2부터 있고 마벨 vs 캡콤 그리고 아까 전에 패키지 샀을 때 퀀텀이랑 이 리코 있었죠. 이거는 그 장터에 팔아버리시면은 케이스 가리 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예요. 묶어서 똥게임 묶어서 한 뭐 2만원 3만원 하시면 될 겁니다. 개당 만원 안 되게 하시면 나갑니다. 바이오하자드 5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있던 거네. 아까 스크림 라이드랑 선셋 아까 다 공짜로 줬던 거잖아. 그죠? 필요 없겠죠. 다 팔아버리십시오. 네, 묶어서 팔아버리세요. 툼레이더 자 이게 다라고? 왜 이렇게 적어? 준비된 게 71개인데 71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71개나 된다고? 아, 또 비바 피냐타 제가 이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건데 말이죠. 스파 같은 것도 뭐 대전 게임 하나 깔아놓으면 괜찮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가지 더 보여드려야 되겠죠. 지금 현재 71개 같아요. 국내 서버는 모든 게임을 해볼까요? 뭐 더 많이 나오나? 71개네요 지금 국내 서버에 있는 게임은. 자 그러면 해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의 장점이 계정 하나로 미국 가서 또 미국 게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패드 보면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눌러주시고 아 지금 카메라 안 갖고 왔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 맨 오른쪽에 화살 이거 뭐라고 하죠? 톱니바퀴 가갖고 설정 가시고요. 그리고 시스템 언어와 위치 위치를 미국으로 해줍시다. 자,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 지나갔어. 미국으로 갈 겁니다. 언어 한국어 해도 되려나? 한번 한국어로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영어로 다시 해갖고 할게요. 자, 그리고 재부팅을 해줍니다. 자, 재부팅 했고요. 맨 위에서 게임 패스로 가서 모두 표시. 자,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준비된 타이틀이 100개 이상으로 나오죠. 여기서 또 다운 받아주시면 또 됩니다. 네. 딱 봐도 아까보다 좀 많이 있죠? 게임들이. 배트맨도 두 개나 있고요. 이게 검은 사막인가요? 이거 받아볼까 한번? 설치. 그리고 이거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
받고 다음에 더블 드래곤 받아볼까요? 기어저브 원도 있네. 헬블레이드 있네요. 헬블레이드. 그 다음에 이것도 막 사람들 많이 하던데. 받아볼까요? 킹 오브 98. 텐슬러그 뭐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아까 마인크래프트 했고 몬스터 헌터 이상한 것도 많네요. 닌가 블랙 미쳤다. 닌가 블랙 대기했고 대기 중에 뭐 받아야지. 설치 중. 오케이. 바이오자드 아까 했고 사쇼투는 제끼겠습니다. 쉔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게임 막 100개 이상 막 이렇게 있는데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한 달에 메인 게임들 있잖아요. 메인 게임들. 메인 게임들이 막한 20개씩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한달 안에 웬만하면 재밌는 게임들은 깨야 되고 이게 지금 3년까지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지금 3년을 끊어놓으면은 3년까지 3년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한 6만 원 하거든요. 원래는 라이브 싸게 사면 4만 5천 원 정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거 막 몰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이 막 5만 원대 후반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 6만 원 잡으면 되는데 6만 원 3년 끊으면 1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영상 보시고 가치가 있다 싶으시면 뭐 3년 끊어놓으시면 되고 좀 생각해보겠다 하면 1년 정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한 거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정말 큰돈 들이지 않고 에곤 S 사셔가지고 게임 패스 얼티 가입하시면은 뭐 1년 기준 잡았을 때 게임기 아까 계산했죠. 제가 한 13만원 할 거라고 게임 다 팔고 나면은 13만원에다가 구독 6만원 하고 1000원만 되놓으면 19만 1000원 정도면은 1년 동안 뭐 랜덤으로 올라오는 현세대 게임기들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뱀파이어 이거 어디 거지? 울펜슈타인도 있고 뭐 이 정도 이템입니다. 네. 게임이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네. 아 위닝 11도 받아줄까요? 축구 게임? 이거 어떤 느낌이지? 뭐 선전 없나? 트레일러 재생 봅시다. 이렇게 어떤 게임인지 보고 싶으면 누르면 영상도 나오니까. 아, 내 스타일 아닙니다. 도트 게임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일단 이 정도만 받아 놓겠습니다. 이게 다 다운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완벽하게 뒤로 나와 주신 다음에 내 게임과 앱으로 가시면은 홈으로 오셔서 자 홈으로 오셔서 여기 내 게임과 앱으로 오시면은 현재 다운로드 받는 게임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걸어놓은 게임입니다 지금. 그래서 게임 리스트 제가 이제 선정한 건 이 정도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원하는 리스트 다시 뭐 선택을 하셔가지고 또 설치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일단 처음으로 하는 이벤트인데 마소가 말로는 일단 지금 17일까지만 한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한 번은 묶어준다는 거 확실한 거. 기존에 골드 유저였거나 게임 패스 유저였거나 이거를 묶어주는 이벤트를 그래서 사실상 기능을 두 배로 쓸 수 있는 그거를 한 번은 묶어주니까 최대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묶을 생각이다 그러면은 라이브 뭐 1년치 이런 거 2년치 사셔가지고 한 번에 묶는 게 되게 유리한 거고요. 근데 지금 그냥 한 달만 해보고 나중에 한번 써본 다음에 생각할게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 묶어서 사용하면은 그 다음에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한 달에 얼마였죠? 14,000 얼마였나요? 16,000 얼마였나요? 그렇게 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오래 할것 같다면 묶어놓는 게 유리합니다. 네. 뭐 그래요. 이거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대기 목록 23개. 이 하드가 1테라인가? Driving on now, what can they conjure from here? It's a fine run and he's happy to keep going. Crosses in a low one. That'll go straight through to the keeper. The saga begins. Marion?
Oh man, not this again. 자 이제 게임 패스 얼티밋 같은 건 이제 확인시켜 드렸고 다음으로 4K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로서는 어떤지 제가 한번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디스크 넣어줄게요. 블루레이 디스크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끼면은 예, 어플을 설치해야 되는 것 같네요. About half mile from the town of Greenbow, Alabama. That's in the county of Greenbow. Our house had been in Mama's family since her grandpa's grandpa's grandpa had come Hey, stupid! Quit it! Run, Forrest, run! Hey! Did you hear me, stupid? Run, Forrest! In the truck, in the truck! Move it! That's one. Ping pong. What's your name, man? My name is Forrest. Forrest Gump. Forrest Gump. Gump!방금 전에 4K UHD 블루레이 보느라고 제가 해상도를 4K로 맞춰놨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느리다 그러고 이게 이거를 다시 108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에곤 S는 4K까지는 원래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기종이 아니라서 쾌적해졌습니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느껴지시는 60프레임 느낌. 네. 스토어로 가서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 설치.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이거 돈 내는 거 아니지? 자, 30일 무료 이용. 가입한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하세요. 아, 딱 뭐 등록해야 됩니까? 귀찮구만. 문자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 안 하겠습니다. 귀찮네요. 아니 그냥 하는 거 없어?
하여튼 뭐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엑스박스 원용 이제 개발자 계정을 돈 21,600원을 주고 구매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거지 같습니다. 거지 같고 최적화가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 성능에 비해서 너무 기대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값을 이제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사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플스 1부터 보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해가지고 슬로우라고 돼 있어요. 그죠? 슬로우. 뭐 리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이니까 잘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프레임 드랍이 좀 있었어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 드림캐스트. 드림캐스트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구동이 안 된다는 소리고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레이캐스트 같은 경우도 코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는 제가 구동 아예 하지 못했고 세턴 같은 경우는 여기 네, 보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이제 비틀 세턴을 썼었고 슬로우 버트 웍스 그래가지고 돌아가긴 하는데 되게 느립니다. 웃고 있네요. 웃어? 응? 웃어? 이 속도에 웃어? 제가 PSP도 구동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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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녹색 되고 되게 잘 돌아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 어떤 게임을 기준으로 한지 모르겠는데 뭐 철권 같은 경우 이제 그 게임 들어가기 전에 메뉴 같은 데서는 엄청 잘 나왔었어요. 프레임도 60프레임이 고정돼 있고 근데 그 인게임 들어갔을 때 해상도가 뭔가 좀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었거든요. 에뮬레이터 성능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거 없애는 옵션이 만약 있다면 고정 60프레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뭐 잘 돌아왔는데 뭐 제가 모든 게임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엑박 1으로 에뮬레이터 레트로워크 실행을 하려면 개발자 계정 21,600원인가 내고 돈 주고 사야 되고요. 돈 주고 사서 하기에 그 성능을 봤을 때는 거지 같다. 거지 같다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제 어차피 돈 주고 구매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뭐 업데이트 돼갖고 잘 돌아간다 라는 소식이 들리면 제가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엑스박스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